여의도는 잘 안 오다 보니까 여의도를 오랜만에 한번 대표님도 오셨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무려 뭐 13번, 13회차의 이 강연을 하게 되는데요. 전반적인 이 부작위의 시작부터 부작위의 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부작위는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현대 부작위까지 얘기는 안 할 것 같고요. 아마 근대까지 이야기를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 부작위의 전반적인 역사 흐름을 쭉 보는데, 아무래도 도자기의 시작이 중국이다 보니까 중국 역사가 많이 언급된 내용인데, 그리고 한반도의 이 한국 도자기 이야기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따로 그거는 거의 PPT만 들고 강연을 하기 때문에 따로 어떤 강연에 필요한 종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없고 그 책 보셨죠 여러분? 그 책 읽어보시면 약간의 정보가 좀 들어갈 테니까 그 책을 보시면서 아마 이 강연을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13회에 따른 강연이기 때문에 첫 회는 도자기가 많이 안 나오고요, 생각보다. 목소리 괜찮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 강연 때는 아마 도자기가 좀 안 나오고 도자기 이전의 그릇들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지금 부엌에 가시면 대부분의 그릇들이 뭐예요? 도자기들이죠. 도자기들로 다 그릇으로 하죠. 아니면 요즘 플라스틱도 있죠. 플라스틱 아니면 도자기. 유리 그릇도 뭐 쓰긴 하는데 되고 그렇게 쓸 거예요. 근데 과거로 내려가면 도자기로 이렇게 그릇을 해서 운영했던 시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물론 최고 권력자들은 도자기를 썼다고 하는데 부엌이나 일상이나 생활용품으로 부엌 이 도자기를 사용한 게 그렇게 오래된 역사가 아니에요. 일반인들까지. 그리고 과거에는 다른 그릇들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그 그릇을 보면서 도자기가 점차 등장하는 과정까지 오늘 한번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그냥 요 정도. 아, 괜찮아요. 네. 조금 작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목소리가. 저자 소개입니다. 저자 소개는 황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적어요. 이거 도자기로 본 세계사 뭐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썼고 이 책은 2010년도에 중국 청화자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중국 청화자기. 들어보셨어요? 네. 중국의 청화자기. 근데 그 책이 생각의 나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생각의 나무가 제 책이 나오고 한 5개월 뒤에 갑자기 망해버렸어요. 망해버려서 책도 같이 절판이 됐어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고등학생이 읽어도 괜찮은 난이도로 써달라 해가지고 쓴 책이 그래서 중국 청화장이 책에서 조금 내용을 빼가지고 조금 더 쉽게 이렇게 쓴 책이 요건데, 그래서 요 책이 2020년, 그래서 제 책이 사라진 지 10년 만에 다시 재복간이 된 책인데, 그게 나온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요걸 기반으로 강연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도자기라고 하는 게 시작은 토기부터 시작한 거 아시죠? 토기. 도자기, 자기라고 하는 건 자기. 도기에서 자기, 그래서 도를 자 합쳐서 도자기 이렇게 부르는 건데, 토기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온도를 높이기 시작하고 유약을 붙이기 시작하고 유약을 입히니까 조금 더 단단해져서 여러 생활용품으로 써도 상관없는 물건까지 만들어지는 단계까지가 바로 자기로 발전하는 단계예요. 그러면서 이 가마기술들도 기존에 800도, 900도에서 1000도에서 1200도에서 1300도까지 올라가죠. 근데 이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인들이 뭔가 자기들이 원하고 있었다. 어떤 보석의 색감을 바라고 있었다. 그 보석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바로 이 옥입니다. 중국인들은 이 옥에 엄청 빠져있어요. 요즘에도 옥에 빠져가지고 필요한 옥들을 저 동남아 여러 국가에서 수입해가지고 옥기를 만듭니다. 옥기를 제작하는데 그 전에는 중국 내에서 이제 나오는 옥으로 여러가지 생산품을 만들었죠. 이 생산품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귀걸이 아니면은 팔찌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물건들, 그런 분양품들이든 여러 가지 이런 물건을 쓸 때 이 옥을 굉장히 숭상하고 귀중하게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옥 색깔, 이 녹색 비스무리한 이 옥 색깔이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이 색감이 정말 아름다운 고귀한 색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색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자, 어느 정도 옥에 관심이 있었냐면, 여러분 홍상문화 들어보셨어요? 홍상문화 들어보신 분? 아, 그렇죠. 들어보신 분 보시죠.
홍산 문화도 있고 여기 량주 문화, 량주 문화라든 이건 량주 문화는 남방 문화입니다. 남방 문화. 중국에는 예전에는 지금은 하나의 중국으로 막 얘기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여러 문명이 막 등장하던 시대가 있었죠. 그런 시대 때 꽃길을 사용해가지고 자기들의 부장품이나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들었는데 가장 유명한 게 이게 홍산 문화와 량주 문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것들이 다 뭐다? 옥으로 만든 옥. 당시 중국인들은 이 옥으로 뭔가를 제조하고 만드는데 굉장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옥에 대한 문화가 이미 신석기 시대부터 옥으로 뭔가를 하는 거에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신석기도 이제 지나고 이제 구석기로 넘어가고 뭐 이렇게 신석기로 넘어가서 이제 청동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나라가 뭐냐면 여기 상나라. 상나라로 들어오겠죠. 상나라. 근데 이 상나라에서도 무덤 같은 데를 발굴을 하면은 부작이 안 나옵니다. 자기가 안 나와요. 왜? 당시에는 자기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됐기 때문에 자기는 안 나오고 뭐가 나오냐? 옥기가 엄청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나라 왕실의 부호라고 하는 인물의 무덤에서 나온 옥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상나라 부호라는 인물은 상나라 왕의 그 부인입니다. 이 부인이 한 수십 명 되는데 그 수십 명의 부인 중에서 가장 이 좀 인정받는 부인이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부인의 묘가 발굴이 돼가지고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1600여 개의 유물이 나왔는데 755개가 옥기였습니다. 이처럼 당시에는 옥에 대한 관심도가 상상을 초월했다 이렇게 느끼십니다. 옥.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그 상나라 주나라 이제 뭐 하다 보니까 이제 다음 시대가 뭐냐 이제 춘추 전국 시대에서 전국 시대로 넘어가는데 이 역시 이 시대도 뭐에 관심이 있냐 옥에 관심이 있다. 옥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가장 유명한 사건이 뭐 이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려고 난리를 날친 적이 있어요. 전국의 군사들과 싸우고 막 그런 거야. 그때 이 조나라한테 너희들이 화씨의 벽이라고 하는 옥을 갖고 있다는데 그 옥을 우리 왕한테 보여줘라 이렇게 합니다. 이 화씨의 벽이 원래는 이 초나라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초나라에 나오는 걸 잘 갈가가지고 이 옥을 옥 원제품을 잘 갈가가지고 벽이라고 하는 물건을 만든 거예요. 이 벽이 뭐냐면 이렇게 생겨 벽이라고. 그래서 옥 이렇게 생긴 옥을 잘 다듬고 만들어서 벽이라고 하는 물건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벽이라는 물건이 조나라에 있는데 진나라 왕이 그 보고 싶다 이거. 대신 내가 성을 한 10개 줄 테니까 그걸 가져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옥으로 만든 벽을 조나라에서 가지고 딱 갑니다. 딱 가는데 가져가면 무조건 뺏길 게 분명하거든요. 뺏길 게 분명하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기 시작해요. 고민을 하는데 인상이라는 사람이 내가 안 뺏기고 그대로 가져오겠다. 그리고 해서 하는 일이 뭐냐? 자, 인상여가 딱 보여줍니다. 이 진나라 왕한테 이 옥이 그 완벽하다는 바로 그 옥이다. 완벽을 생장하는 그 옥이다. 진나라 왕이 딱 보여줘. 보다가 봤는데 이 인상여가 그러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는 어떤 흠집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고 딱 보여주니까 이걸 딱 들고 던지겠다는 거야. 날 풀어주지 않으면 던지겠다. 아니면 날 지금 죽여라. 이러니까 이 옥을 뺏기기 싫어가지고 아 그럼 돌아가. 돌아갔어요. 그래서 조나라에서 옥도 살리고 너도 살리고 나라의 미신도 올렸다 해가지고 인상여가 나중에 재산까지 올라간다. 그런 설이 있죠.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거보다 이 옥. 이거 이게 성 10개랑 뭐 20개랑 바꾼다 뭐 이런 말이라면 굉장히 귀중하게 여겼던 어떤 보물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인식에서 이 옥. 옥이 갖고 있는 색깔. 여기 빠질 수밖에 없는 어떤 문명이 있었다는 거. 특히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가 5천년, 4천년 역사가 있다 하는데 이렇게 옥에 관심 있는 역사가 수천 년입니다. 수천 년. 그러다 보니까 옥이라고 하는 여기에 엄청나게 그게 관심이 많아. 그리고 이 옥은 결국에 어떻게 되냐? 요 옥으로 요 옥이 진나라가 통일 이후에 결국에 얻어 가지고 갈아서 요거 만들었대요. 요게 뭐야? 도장이네요, 도장. 이 전국옥새라고 들어보시죠. 전국옥새. 이 진나라 황제, 진시황이 썼던 전국옥새. 근데 이건 전국옥새가 아닙니다. 한나라 여후라고 들어보셨죠? 한나라 그 유방의 부인. 그 사람이 썼던 옥새예요. 근데 가로세로가 2cm, 2cm입니다. 2cm.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아요.
근데 이 글기 때문에 아마 이 옥으로도 아마 갈가가지고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이 옥이 진짜와 그 얘기인지 아니면 설한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작은 이게 있는데 여기 사자 같은 게 이렇게 다 새겨져 있어요. 전국 옥새도 아마 그 진시황 시절에도 분명히 이와 비슷한 크기의 작은 옥새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상상을 해보는데 이것은 옥이라고 하는 게 당시에 옥새 즉 옥으로 만든 권력을 상징하는 도장으로도 활용할 정도의 권력을 상징하는 보물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는 왜 이렇게 작았냐면은 목관 아시죠? 목관 여기에다가 이 진흙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다 도장을 찍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옥새가 작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삼국시대 같은 유물관 가가지고 도장도 보면 도장이 굉장히 작아요. 2cm, 3cm에도 안 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당시에도 삼국시대에도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 싸울 때도 종이보다도 요거 목관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여기다 도장을 찍어서 문서를 주고받은 거야. 이게 뜯어져 있으면 누가 중간에 본 거거든. 이렇게 두면 도장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전국 옥새라는 게 계속 상상력이 계속 동원돼요. 동원된다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거대한 옥새로 바뀝니다. 크기가 한 15cm, 20cm, 30cm 옥새로 바뀌기 시작해. 15cm, 5cm, 7cm, 8cm 큰 거는 더 커져요. 근데 왜 이렇게 커지냐면 이게 이제 몽골이 만든 옥새예요. 근데 이것도 옥으로 만든 옥새입니다. 요거는 청나라 황제 걸룽제가 쓰던 옥새입니다. 이거 경매에 나오면은 얼마에 막 경매되는지 아시죠, 여러분? 100억, 200억에 막 경매되는 그런 물건. 근데 이런 전국 옥새에 못지않는 이런 옥새들을 만드는데 이때도 옥을 사용해요. 옥의 이 누름빛깔이나 이런 느낌을 살려. 근데 옥새가 전국 옥새.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렇게 목 이런 데에다가 썼던 도장인데도 불구하고 크기가 이렇게 커진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종이 문화가 발달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한 나라로 넘어가면서 종이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그 종이에 맞는 도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전국 옥새가 송나라 때 북송 때 만들었던 그 전국 옥새를 그대로 그때 북송에서는 그 옛날에 어떤 시대 때 갖고 왔던 그 전국 옥새를 모방을 했다. 당나라 시절에는 당나라는 저 멀리에 있었던 옥새를 봤어요. 이런 설이 있었거든요. 그 삼국지 읽어보시면 옥새 때문에 송결이 쫓겨가고 막 싸우고 원수한테 그 옥새를 맡겨가지고 군사 빌려고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그 옥새도 당연히 크기가 요만했을 텐데 막 포함된 상상력이 많이 동원되면서 이렇게 큰 옥새가 마치 과거의 전국 옥새를 모방하는 듯이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옥새 얘기 계속하는 거 왜 계속 옥새 얘기만 하냐는데 요만큼 옥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보물이자 권력자의 색깔이었다. 이렇게 인식을 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 얘기하고 그래서 보니까 한 나라에서는 이 옥으로 아예 수위도 만듭니다. 수위. 이 수위가 뭐냐면 죽을 때 죽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 하는 게 수위라고 해요. 근데 당연히 요즘에 수위를 옷을 이렇게 옷으로 하잖아요. 옷으로 하는데 이때는 이렇게 옥으로 조각을 짜가지고 금실로 묶었습니다. 금실. 왜? 옥에다가 금실을 묻혀야지 아, 이 사람이 이제 귀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은 최소 누구다? 번왕. 번왕이라고 들어보셨죠? 황제 밑에 아래에 있는 이 가문의 집단들을 왕칭호를 주고 하기 때문에 그 번왕들에게 내렸던 이런 옥이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번왕 중에 계급이 더 높은 사람은 옥에다가 금으로 실을 만들고 그보다 계급이 낮은 사람은 은실을 하고 그보다 낮으면 철실을 했다 막 그런 말도 나오는데 여러 개를 이거 볼 때 이런 식의 이 금으로 옥이라는 옥이를 만든 것도 옥에 대한 환상이 있었다. 왜 옥을 입으면 썩지 않는다. 이런 믿음이 있었대요. 시신이 썩지 않는다. 근데 실제로는 다 썩어서 없어졌죠. 다 썩어서 없어졌어요. 여기는 다 이제 안에 넣어가지고 이제 북경에 있는 국립 북경박물관이라 하나? 그 베이징의 그 마오쩌둥 옆에 그 박물관 가보신 분 계세요 혹시? 거기 가보시면 있죠.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주요 박물관마다 이 옥이가 다 있다는 거. 그리고 청나라 시절도 역시 옥은 여전해가지고 이거 대만국립박물관의 최고 국보라고 알려져 있는 바로 그겁니다. 이거 보려고 사람들이 줄 서나봐요. 여러분 아시죠? 이거 대만국립박물관 가서 이거 보고 싶을 때 줄 서서 보기 싫은 사람들은 스케줄을 딱 보고 대만국립박물관이 요즘에 그 남쪽에 또 박물관 분점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분점에 가끔씩 이 유물들을 이동해서 보여줄 때가 있거든요. 그때 가시면 줄 없이 볼 수 있다. 이거 팁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보면 옥이에요. 옥에다가 여기는 여치 같은 게 딱 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일본에 뭐 사립박물관에 갔는데 이게 있는 거야. 이게 있어. 전시되어 있었잖아. 이게 뭐예요? 근데 이거보다 색감이 약간 안 좋아요. 옷감이 약간 안 좋아. 근데 그걸 일본에서 갖고 있더라고. 이제 놀라서 일본이나 막 대화도 나왔어요. 와, 그 일본이 정원이랑 막 얘기하다가 이런 거 어떻게 갖고 있냐니까 자기들이 옛날에 그 수집을 한 거다 하더라고. 이런 식으로 옷. 그리고 우리나라도 옥에 대한 그 관심은 굉장히 컸어요. 이 영조의 화요옹주라고 하는 옹주가 썼던 옥자입니다. 옥자. 이거는 청나라 건륭제 때 썼던 옥자. 왜? 옥이라고 하는 그릇들은 바로 근래까지도 최고급의 그릇으로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옥으로 지금도 그릇 쓰시는 분 있어요? 지금은 없을 거예요, 아마. 중국이나 지금도 조금 쓴다는데 없을 거예요. 근데 옥이라는 게 그만큼 중국이나 아니면 얼마 전 우리 조선만 해도 옥이라는 게 보통 보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실록에도 오래이라고 있어요. 오래이. 이게 뭐냐면 다섯 개의 큰 행사에 그 예식 때 쓰는 그릇들을 보여주는 건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옥이 들어가요. 옥그릇. 그러니까 도자기 못지않게 이 옥이라고 하는 것도 옥으로 만든 그릇들 이런 것들이 굉장한 인기로 활용을 되고 사용되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렸다. 이렇게 특히 누구에게? 권력자들에게. 이 권력자들에게 특히 관심을 갖는 그릇으로서 움직였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옥이라고 하는데 엄청난 집요한 관심을 가집니다. 중국인들이. 이 옥. 근데 옥이라는 것은 어떻게? 광산이나 돌을 캐가지고 만들어내잖아요. 옥을. 근데 당시 중국에서도 이 옥이라는 걸 광산이나 여러 데 캐가지고 옥을 캐가지고 하긴 하는데 그 수량이 어떻게 하겠어요? 원하는 만큼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집니다. 옥이 부족해요. 권력자들이나 아니면 그 집 준하는 권력자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권력자들이 원하는 만큼의 옥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옥을 도자기, 이 흙으로 빚어가지고 옥 색깔 한번 넣어볼까? 그 단계까지 나온 거. 이게 뭐냐? 이게 아랍이나 유럽에서 유행하던 연금술. 연금술을 뭐예요? 과거에 금이라고 하는 게 있죠. 금. 은이 화폐 수단이 되다 보니까 은 위에 바로 금이 있었거든요. 은이 약간 조금 작은 화폐라면 금은 보다 더 큰 화폐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금을 연금술로 만들어버리면 돈을 생산하는 거잖아. 이거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 했던 게 바로 이 유명한 연금술 사업인데 이 연금술과 비슷한 의도로 시작한 게 바로 청자를 한번 만들어보자. 청자. 보면 청자 빛깔. 옥빛깔이요. 그러면 그 중국인들은 누구나 옥하면 미쳐있는데 이 옥빛깔을 갖고 있는 그릇을 만든다면 옥그릇과 거의 맞먹는 어떤 가치를 주지 않을까. 근데 흙에다가 땔감을 해서 나무로 굽기만 하면 이거 나와버리거든. 저기 막 가가지고 막 캐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한 번씩 만들어보자는 의도가 등장하기 시작해. 그래서 어떻게 만들면 조금 더 옥 색깔이고 그게 영롱한 녹색과 보물빛을 만들까로 이제 싸우기 시작합니다. 물론 근데 그 싸우는 과정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어느 정도면 한 1000년 가까이 이걸로 싸워가지고 드디어 옥빛깔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연금술만큼이나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도 연금술 해가지고 금을 인공으로 만들 수 있다는데 그 돈 가치가 없어서 안 받는다 하는데 이런 식으로 쉽지 않은 그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옥과 비슷한 청자가 이제 등장하면서 소위 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기가 나옵니다. 이 자기는 독이한 단어종보다 유리질처럼 탱탱합니다. 탱탱. 띵띵띵 하는 느낌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속 같은 느낌이다. 그릇이나 물을 넣어도 어떻게 돼요? 흡수가 돼요? 아니면 방어가 돼요? 방어가 됩니다. 요즘 그렇잖아요. 그거 라면을 끓여 먹을 수도 있게 이렇게 되는 거. 요즘에 이런 물을 라면 끓일 수 있겠죠. 이게 여요라고 해서 한 점당 중국에서 300억, 400억에 이 낙찰된 물건이에요. 이게 여기다 라면 끓이는 사람은 없겠지만, 뭐 그렇다. 그리고 이건 당나라 때 만들어진 그릇인데, 이 황제가 절에다가 기증을 한 물건입니다. 당시에 불교 문화였기 때문에 불교를 믿는 황제가 최고로 옥빛깔이 나는 청자를 받아와서 그 글을 사찰에다가 기증한 거예요. 그리고 사찰 건물이 무너지면서 이게 발견된 거예요. 중국에서 이게 뭐지? 바로 옥빛깔이구나. 당나라 시대부터 이미 옥빛깔의 그릇을 만들었구나. 이게 증명이 된다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옥. 그래서 비색이라 불렀습니다. 비색. 여러분 알고 있는 그 고려 청자 비색이랑 발음은 똑같은데 한자가 다르다. 그래서 비색. 왜 옥을 또 비라고 불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옥 색깔을 갖고 있는 그릇이다. 이렇게 돼서 비색이 갖고 있는 그릇. 청장. 청장 중에 최고급 청장.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릇들은 지금 중국에서도 어마어마한 가치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경매 같은 데 나가도 무진장 비싸긴 하지만 여요 같은 이 그릇 있죠? 여요. 여요 같은 그릇. 여요 한번 들어보신 분 계세요? 들어보신 분 없어요?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북송 시절에 북송 희종 같은 그 황제 마지막 황제죠. 북송에서 가장 문화를 사랑하던 왕이 너희들과 일반 귀족들이나 너희들과는 나는 좀 구별되는 그릇을 좀 써야겠다 해서 등장시킨 게 바로 여요예요. 그게 나중에 관요 개념으로 바뀝니다. 뭐냐? 관요라 해서 황제를 위해서 오직 그걸 위해서 제작하는 그릇들이에요. 돈의 구애 안 받고 제작되는 그릇들. 이 관요 시스템이 이제 정비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등장하는 그릇이 바로 이 여요입니다. 이 여요는 박물관에 단 한 점만 있어도 그 박물관 가치가 높아진다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만 고궁박물관이 여러 개 갖고 있는데 그 외에도 북경의 고궁박물관 아시죠? 북경 고궁박물관 가보신 분. 베이징, 저기 뒤에 계신 분이 다 가보고 계세요, 지금. 놀라우신 분입니다. 북경 고궁박물관 가시면 여러분 베이징의 그런 자금성만 보지 마세요. 자금성만. 자금성에 동쪽으로 가시면 박물관 코너가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도자기가 엄청 많아요. 말도 안 되게 도자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에 여유도 있어요. 여유도 있어요.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해외에 여유가 많은 데가 대형 박물관 가보셨어요? 대형 박물관. 저 뒤에서 거의 박물관 많이 하고 대형 박물관에 여유가 열몇 점 있어요. 대형 박물관.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유 보려고 중국 가는 게 약간 꺼림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영국 간 김에 대형 박물관 들린 김에 중국실 가면 여유가 엄청 많아. 왜냐면 그 여유를 청나라 황제가 모아놓은 여유를 다 털어가가지고 미국 영국인이 가져간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한 점도 없다. 만약 국립중앙박물관에 이 한 점만 있어도 이 국립중앙박물관 가치가 올라가요. 왜? 우리나라 고려 청자는 우리끼리는 이게 최고라 치는데 세계적인 경매나 여기에서 30억도 안 나와요. 뭐 15억, 20억도 안 나와요. 근데 여유는 나오면 300억.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하나의 청자 세계에 극을 찍었다 이런 평가를 받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린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고려 청자도 비색을 상징한다. 그래서 자기는 우리 고려 청자도 결국에 이 색깔, 이 색깔. 뭐냐? 옥에 가까운 색깔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중국의 사신들, 중국의 사신들도 이 청자를 보고 뭐라고 했죠? 아, 옥 색깔이구나. 비색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는 그릇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고려 청자를 최고로 치는 것도 당시 중국만이 할 수 있었던 비색. 즉, 옥과 유사한 청자까지 완성시켰다. 여기에 의미를 둔다. 뭐죠? 그래서 이런 청자로. 결국은 뭐다? 동아시아 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옥에 대한 어마어마한 관심과 그 옥을 어떻게든 이 흙과 불을 통해서 만들겠다는 그 의도, 의식, 노력을 통해서 결국에 완성된 게 바로 이 비색을 띠고 있는 중국 청자와 우리 고려 청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의 강연을 일부러 해가지고 아마 제가 이 13회 강연 중에서 청자를 해서 한 절반 할 건데 요 부분까지 이야기를 아마 쭉 이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백자, 백자를 해가지고 백자와 청아백자 그 부분에서 아마 후반부를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야기를 잠시 짧게 요약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다. 요렇게 하시고요. 이제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서 요 이야기는 이제 다 끝나고 그릇, 그러니까 조작이라고 하는 자기 그릇이라고 하는 요 시스템 이전에 과연 어떤 그릇을 쓰고 있었을까? 그 부분을 이제부터 본격적인 강연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상나라라고 들어보셨죠? 상나라. 상나라, 은나라. 딱 똑같은 용어인데, 이 상나라가 과거에 이 어떤 나라였냐면 여러 설이 있어요. 근데 설이 있지만 지금 나오는 주력 설은 주변에 있는 부족들을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인신공양을 하는 그런 거대한 어떤 집단이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국가의 형태가 아니라 약간 그 부족국가에서 조금 발전된 정도의 국가가 아니었나는 설로 요즘에 이제 나오고는 있어요. 물론 중국에서는 아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국가가 상나라가 있는데 이 상나라도 은허라고 하는 은나라의 터에 있는
그 유적지의 무덤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왕의 무덤이다. 왕의 무덤인데 저 끝에 뭐가 있어요? 청동기. 발 네 개 달린 청동기가 있습니다. 이 소시라고 하는 거대한 청동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까 전에 부활라고 하는 무덤, 왕비 무덤이라고 얘기했죠. 그 왕비 무덤, 왕비 무덤. 근데 쭈에다 이게 뭐야? 청동기들. 청동기들이 가득합니다. 청동기들. 아니면 옥. 작은 거는 옥이고 큰 거는 청동기예요. 토기나 도기는 거의 발견이 안 됩니다. 왜? 당시에는 이거는 큰 가치를 주기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셔서 토기들 한번 보세요. 다들 뭐 비싼 분이 토기 이거 교과서에서 배워서 공부를 하지만 여기에다가 뭐 물건 담아서 뭘 마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못 마셔요. 왜? 여기 흙이 막 올라오고 막 물이 새거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런 그릇이 아니에요. 그걸 대신할 수 있는 청동기, 옷그릇 이런 걸 쓴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 또 무덤에 좀 희한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기 사람 머리에요. 사람 머리. 여기 사람 시체. 이게 뭘까요?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죽은 사람과 함께 가서 영원히 이 사람을 위해서 봉사해라 해가지고 같이 순장해서 죽은 무덤이라죠. 이제 우리나라도 최근에 순장 무덤들이 저 가야 무덤으로 해서 막 발견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가야 무덤 했더니 발굴했더니 순장 무덤들이 나와요. 순장자들을 보니까 열 몇 명, 스물 몇 명 이렇게 나오는 데도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는 도대체 몇 명을 죽였어요? 수백 명을 막 이렇게 순장을 시켰어요. 이 상나라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문화가 아즈텍 문화처럼 주위의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순장시키는 희한한 문화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문화가 이렇게 기록되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게 바로 이 청동기. 청동기. 이 청동기 그릇에다가 여러 가지 제사를 위한 하늘의 제사를 지내든 교상의 제사를 지내든 이런 먹을 것들을 넣어가지고 제사를 지냈다. 여기 콧, 여기 소선 고기를 넣어가지고 하는 거죠. 이런 거 다 술그릇이에요. 술그릇, 술그릇. 왜 코끼리 있고 여기 코뿔소가 있을까? 여러분 왜 코뿔소가 있고 코끼리가 있을까? 당시 중국에는 코끼리나 코뿔소가 사왔대요. 그랬답니다. 왜? 당시에는 중국이 지금처럼 목초지가 다 사라져서 평양가 있는 데가 아니라 완전 숲천지였대요. 브라질처럼 보면 돼요. 브라질. 브라질처럼 돼가지고 숲천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작은 종류의 코뿔소와 코끼리 같은 것들이 살았다. 그걸 보고 자기네들은 저 정도 큰 크기의 어떤 그거를 청동기를 한번 만들면은 귀하고 힘 있는 동물들을 뜻하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 왕, 우리 조상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겠다. 아니면 하늘에 제사를 할 때 쓰면 되겠다. 그래서 큰 힘을 상징해서 이렇게 그릇들을 청동기, 술잔 그릇이. 여기 고기를 넣는데 고기 중에는 인육도 여기에 굽기도 했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요런 점은 고기 이렇게 삶은 고기처럼 해가지고 먹었다 하는 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청동기 그릇들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청동기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요. 청동기 완성도가 높으면서 또 다른 개성적인 점이 뭐냐면 그릇들이 통일돼 있는 그릇들보다 개성적으로 하나하나 뭔가 수제품처럼 만든 그릇들이 많다는 거. 그건 뭘 뜻하냐? 이것들 하나하나 그릇들이 대량 생산되기보다 소량으로 권력자를 위해 제작되어 있는 수공물품에 가까운 물건들이었다. 이렇게 인식하면 좋겠다는 거죠. 이런 것들. 물론 이런 것들 더 대량 생산을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릇들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릇들을 청동기라 하는데 이 청동기 그릇이 당시에는 최고의 그릇이었어요. 지금도 청동기 깨끗이 깔려놓으면 색감이 어때요? 이런 청동빛이 아닙니다. 어떤 빛이냐면 황동빛이에요. 황동빛. 황동빛. 그래서 옛날에 유기그릇 아시죠? 유기그릇. 유기그릇 맨날 닦고 있잖아요. 왜? 안 닦으면 이게 녹색으로 막 쳐 올라오거든, 색깔이. 그래서 맨날 닦아야 돼요. 옛날에 사극 같은 거 막 풀 같은 게 뭐 해가지고 집신 같은 걸 막 닦잖아요. 왜냐면 그러지 않으면 그릇이 계속 녹슬듯이 올라오기 때문에. 근데 그러지 않으면 황금빛이 납니다. 황금빛. 당시에 태양을 또 숭배하기 때문에 이런 색감에 굉장히 민감했어요, 사람들이. 이런 황금빛이 나는 이런 그릇에다가 뭔가 먹을 겸 하고 이 그릇도 깔끔하게 하느라 토기보다 훨씬 그릇 쓰기가 좋은 거야. 깔끔해 보이고. 그래서 이 그릇이 최근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까지도 유기그릇이 도형의 그릇보다 더 인기가 많았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유기그릇을 가만히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 도자기 수준이 별로 높진 않아가지고 중국이나 일본 도자기를 수입해서 많이 쓰기도 했거든요. 왕실 같은 데서. 그러다 보니까 고위층들도 유기그릇을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 백자, 조선 백자보다
희한한 좀 안타까운 시절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이 청동기가 그렇게 쓰고요. 그러다가 이제 주나라 시대가 상나라 이것들이 너무 사람을 때려 죽이고 하니까 여기에 반발심이 나가지고 이제 주나라라는 나라가 일어났어요. 이 주나라는 상나라와 좀 다른 어떤 통치체제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여러 국가들을 자기네 친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쫙 배치해가지고 우리는 형제다. 피를 나누는 형제다. 가족이다. 가족 중심 정치. 그래서 가족 중심으로 하니까 뭐가 발달하죠? 제사문화가 발달합니다. 제사문화. 이 제사문화를 통해서 뭘 만드느냐? 공동체적인 정체성을 구축하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적인 정체성을 구축할 때 그 그릇들은 뭘로 만들면 좋을까? 아무래도 공동체적 그릇, 우리의 조상을 위해서 이 그릇들을 이렇게 올리고 하는데 물론 이 조상을 위해서 그릇을 올려가지고 제사 지내는 문화가 조선시대까지 연결되는 거죠. 근데 이 그릇도 토기로 만들면 뭔가 격이 있어 보여요. 당시에 안지 그래서 그릇을 가장 최고의 그릇 바로 청동기로 만들게 됩니다. 이게 주나라 청동기. 이게 세트예요. 세트. 이 세트가 그대로 발굴이 돼서 메트로폴리탄이 인수해가지고 지금 메트로폴리탄 중국과 시대에 가면 이게 딱 전시돼요. 이게 뭐냐? 세트. 그래가지고 여기다 술 그릇도 있고 국 그릇도 있고 무슨 그릇도 해가지고 이게 세트로 딱 발견돼요. 그래서 당시 주나라 시대 때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권력자, 물론 왕급은 아닌 그 밑에 있는 권력자가 사용한 그런 식의 어떤 청동기 세트, 제사 세트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그릇들. 이런 그릇들이 이제 청동기로 제작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런 청동기가 제작하는 그릇들은 당시에는 굉장한 고가의 물건들이었어요. 청동을 이렇게. 지금도 동이라는 물건이 굉장히 부족한 거 아시죠? 그래서 동이 부족해가지고 동 광산 막 그 찾아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이때는 동이 이때도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동으로 이런 그릇을 만들어서 쓰는 거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밑에 사람들은 다 토기 그릇이나 나무로 만든 그릇을 하면서 사용했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밌는 거는 뭐다? 토기 형태가 이 청동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 도기라고 하는 요 상나시대 때의 도기 역이라고 불리는 그릇인데 이 그릇 디자인을 바탕으로 이렇게 상나라 청동기가 만들어지고 요걸로 주나라 때도 이렇게 청동기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저 원천 디자인 속에서 이렇게 당시에 썼던 도기를 바탕으로 디자인이 청동기로 연결되는 과정들도 존재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청동기가 더 고급 그릇으로 쓰긴 했지만 도기 디자인에서도 받아오면서 점차 발전한 것도 있었다는 거. 그러다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흥미로운 물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냐? 이렇게 여러 도기들을 만드는데 굽다 보니까 유약이라는 것이 발견돼요. 유약. 근데 이것은 인공적으로 자기네들이 원해서 만든 유약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재나 이런 것들을 뿌려서 만들다가 안에서 그 재가 저절로 유약처럼 돼가지고 뿌려져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릇들이. 맨들맨들한 그릇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국립중앙박물관 가시면은 그 신석기나 구석기 만든 그 토기인데 아 구석기만 토기인데 이상하게 맨들맨들한 토기들이 좀 보일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유약처럼 뭐가 입혀져가지고 맨들맨들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산나라 시대 때 원시청자라고 하는 부분이 원시청자. 그리고 이건 주나라 때 원시청자입니다. 원시청자는 뭐다? 일반적으로 뭐가 있어요? 유약이 어느 정도 묻혀서 맨들맨들한 유리질이 있어야 돼요. 물론 땡땡거리는 유약까지는 못 만들었지만 이 사람들이 어쨌든 이런 것을 의도하든 의도를 안 하든 간에 이런 식으로 만들면 유약이 입혀져서 일개 여러 토기에 비해서 훨씬 질이 높은 그릇으로 오래 쓸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위 지금 용어를 치면 원시청자라 불리는 그릇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박물관에서 굉장히 중국 박물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봐가지고 이걸 전시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청자의 역사가 시작했다. 그래가지고 이걸 굉장히 근데 우리 일반인들이 이렇게 보면은 저거 무슨 뭐 이렇게 보는 물건처럼 보여요. 근데 이게 중국에서는 이걸 뭐다? 청자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한다는 거. 그러다가 이제 춘추 전국시대가 열립니다. 그 위대했던 주나라도 이제 멸망하고 아까 전에 멸망을 했지. 춘추 때 버티다가 전국때 이제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아까 전에 인산영의 옥 이야기도 나왔지만 이 춘추 전국시대
이 춘추 청국 시의 문제 장점은 이야기는 뭐냐면 춘추 때는 그래도 내가 아무리 잘나도 주나라 왕은 왕이고 나는 공이다. 춘추 오패 그래가지고 공 이렇게 했는데 전국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되죠? 전부다 내가 왕이 되고 왕이 되니까 그 왕에 걸맞는 제사 그릇들이 필요하죠. 그 제사 그릇들이 필요하죠. 근데 과거에 비해서 제사 그릇이나 제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들이 필요한 계층들이 어떻게 돼?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 전국 시대의 청동으로 이게 정이라고 불리는 발 세 개 달린 이게 청동기예요. 청동기 이 청동기가 주로 이제 고위층이 쓰는 제사 그릇이라 쓰는데 그보다 좀 계급이 떨어지지만 나도 이제 부모나 할아버지를 위해서 뭔가 제사 치르고 싶어. 그런 사람들은 뭘 써야 돼? 토기로 정을 만들어요. 토기 정을 만들기 시작해요. 이래서 어떻게? 대량 생산하기 시작해요. 제기도구를 대량 생산해요. 이 정도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계층에게는 이것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그릇으로 활용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엄청난 스포츠카 타고 싶어. 1억, 2억, 3억짜리. 근데 그보다 못해도 그런 거면 뭐 요즘에 스포츠의 어떤 감성을 집어넣은 5천만 원짜리 뭐 스포츠카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걸로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말로 안 되게 무지막지하게 비싼 당시 청동으로 만든 그릇보다는 토기 그릇이 오히려 자기네들 볼 때는 자기 분수에 맞다면 그 구입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릇들이 등장하게 되고 자 여기서는 더 흥미로운 그릇이 나옵니다. 자 아까 전에 보니까 이건 그냥 토기죠. 독이라고 하는 그릇이죠. 근데 여기는 채색을 하기 시작해요. 채색. 여기 보시면 붉은색 채색되겠죠. 진흙 이제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릇에다가 채색을 해가지고 색깔을 입혀보니까 어떻게 돼? 좀 더 수분에 대한 액체에 대한 방어력이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그릇으로도 오래 또 지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릇들이 조금 더 고위 그릇, 즉 이 두 개 사이에 딱 들어가는 그릇으로 활용돼요. 근데 이렇게 색감을 내는 이거는 또 어디서 아이디어를 떼온 걸까요? 혹시 이거 마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붉은색, 검은색으로 이렇게 뭐 발라가지고 나무즙이나 이런 것 같은 걸로 이렇게 발른 거예요. 발라가지고 그릇의 강도나 그 수분 그 방어력을 높였어요. 이거 어디서 아이디어를 가져온 걸까? 당시 사람은 정답입니다. 정답. 네, 정답입니다. 칠기입니다. 칠기. 이건 칠기는 이건 진짜 칠기는 아니고 전국시대 칠기를 복제한 물건들인데 칠기는 너무 이게 오래되면 막 찌그러지고 무너지고 이래가지고 칠기의 원조품이 있긴 있는데 복제품도 많이 전시돼요. 근데 이 칠기 이 그릇 보세요. 완성도 어때요, 여러분? 요즘에도 쓸만한 어떤 그릇 형태로 보이시죠? 이건 뭐 받침대고 이건 여러 그릇들인데 칠기 그릇들이 굉장한 유행을 타기 시작해요. 왜? 청동기도 아까 전에 우리가 봤지만 청동기 어땠습니까? 청동이니까 사가 들어. 그 청동 빛깔 맨날 청소해야 돼. 씻겨야 돼. 엄청 힘들어요 여러분. 요즘 집안일 할 때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이거야 이거 뭐야 설거지. 세탁기도 있고 설거지 힘들잖아요. 근데 설거지 기기도 사고 하지만 당시 사람들 그 청동기 닦는다고 그 밑에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전 사역들 보면 막 청동기 꺼내놓고 유기끓에 닦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엄청 힘든 겁니다. 근데 나무에다가 이거 칠을 딱 해가지고 이거 하니까 어떻게 칠기라니까 그릇이 깔끔하고 깨끗하고 쓰기도 너무 편해. 그리고 여기다가 다양한 디자인도 딱딱 넣을 수 있어요. 진짜 자기들 원하는 기하학적인 디자인도 넣고 예뻐 보여. 그러니까 가치가 어떻게 비싸진다. 칠기가 세트 하나 이게 제대로 되는 칠기가 청동기 10개 20개 정도 안 바꿨대요. 당시 그랬답니다. 왜 그럴까? 더 편하고 더 깔끔하고 깨끗한 그릇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칠기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문화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칠기가 이렇게 고급 느낌이 막 생기는 거야. 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유치를 한 칠기가 너무 고급스러워. 이걸 가지고 싶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도기에다가 칠기 느낌을 딱 살려줘. 당시 사람들 볼 때 그래 이거 난 칠기 느낌 나네 이렇게. 근데 이 칠기도 아시겠지만 이 나무를 정말 질 좋은 나무를 깎아서 만들어야지 이게 칠기가 되거든요. 일반인은 나무로 만들면 이렇게 질이 안 만들어집니다. 결국에 이것도 한정된 양에 있는 나무를 캐서 칠기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건 어때요?
뭐 이거는 만들면 막 흙에다 파가지고 만들 수 있잖아요. 파서 물 구우면 되는 건. 그래서 여기다가 칠기처럼 우칠처럼 해가지고 만들어. 칠기 결국 도장이라고 하는 것도 초기에는 이렇게 위대한 그릇들이 청동기나 청동기에 발판이 되주거나 아니면 칠기를 모방하거나 이러면서 주변부에서 맴돌고 있었어요. 주인공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그릇의 주인공이 되질 못했어요. 여자. 그래서 칠기가 이렇게 엄청난 유행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진나라가 소개됩니다. 이 진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혹시 아세요? 진나라? 맞죠. 시황제. 그래서 중국에서 이거를 첫 통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그 시대죠. 왜? 이 시대부터 중국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정상이고 분열된 것은 비정상이다 이런 인식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제 거의 하나의 중국이나 지금의 모토까지도 연결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에 비하면 이 통일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660년, 668년. 그러니까 근데 정확히 말하면 668년도 아니에요. 그러면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했다는 거고 백제가 멸망해 660년, 668년. 실질적으로 완전히 통합이라고 이루어진 거는 나당전쟁 승리 이후이기 때문에 그 뒤로 더 빠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 통합에 대한 시기는 정치적 통합이라고 하는 문화는 중국보다는 뒤처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 중국은 빠른 시점에, 나름 이른 시점에 이렇게 거대한 이 집단이 하나로 통합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통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 한반도나 여러 국가들은 더 이상 중국을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를 벌이게 됩니다. 왜? 지금도 동북아시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중국입니다. 아시아인들로 해도 지금 인도가 넘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그래도 중국은 13억, 뭐 숫자 안 센 인구까지 아마 15억에 해당하는 거대한 인구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막하는 지금 5천만이죠. 지금 결혼 안 하고 애도 안 넣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곧 우리나라 멸종의 길로 갈 거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뭐 나중에 막 집값 팍팍 떨어지면 애들 또 결혼할 수도 있으면 집 하나씩 나눠주고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 5천만이요. 북한은 더 형편없는데 2천 몇백만 원 있잖아요. 일본도 1억 3천, 1억 2천, 뭐 걔들 인구가 계속 줄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2천만인데 이런 시절이 과거부터 계속 그래왔어요. 이 통합 이후부터 하나라고 하는 그 언제부터 이때부터는 중국을 감히 이 주변부 국가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으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제 좀 경제 생겼네 이러고 있는데 만만치 무시 못할 만한 그런 경제력과 인구와 실력과 땅 영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동북아시아에서는 왕초노릇을 언제든지 하려 했던 나라고 우리는 그 부분에서 조심하지 않으면 한 대 무조건 얻어 터지는 가장 중요한 이게 중국이 제일 한 대 떠뜨리기 제일 좋은 분위기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무슨 일이 터지면 이 북방민족에서 뭐든 간에 여기 요 주변 국가 하나 처리하기 위해 하려면 꼭 한반도를 공격하고 공격해요. 청나라 아시죠? 청나라. 청나라도 여기로 넘어오기 전에 요거 하나 치고 가자 해서 조선 치고 갔고 그 전에 요 나라도 고려 한번 치고 여기 넘어가려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쫄딱 강감찬한테 망해가지고 실패했죠. 그러면 이제 삼국이 이렇게 균형을 잃고 있는데 그 전에도 보면은 어때요? 이 한나라도 니네들이 여기 돌궐리라 편하게 하니까 여기 고려서 멸망시키겠다. 그것을 멸망시켜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국이 언제나 지금도 더 중국한테 까불고 중국한테 막 우리 한번 해봐 하는 나라는 일본인데 치는 것도 우리나라 맞죠? 일본은 중국이 한국 때려 패는 거 보여주면서 야 일본아 이러면 너도 팬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우리가 참 곤란한 위치에 있는 이게 돼요. 근데 이게 이 진시황 통일 이후부터 이렇게 완전히 꼬여버린 거예요 이게. 근데 진시황을 해서 중국에서 영웅이 나죠. 근데 이 영웅이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야. 아, 죽을 때 시기에 맞춰서 죽기 전부터 이제 무덤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 기존에 있었던 수많은 전국 치룡의 무슨 어떠고 저쩌고 뭐 오춘추 오패 이따위와 자기가 비교가 될 수 있어요. 그걸 넘어버렸잖아요. 그 사망오지에서 뭘 들고 왔어요? 황제가 돼버렸어요. 이제 난 왕도 아니야. 황제란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중국이 갖고 있는 이 위대한 도자기 문화로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입니다. 뭐 시황제의 병마용이라서 병사와 말을 용으로 이렇게 통으로 해서 만들었다. 병마용. 여기 시안에 가시면 여기 어마어마한 무덤이 있습니다. 이게 무덤은 팔지도 못했는데 이 주변에 이 대군들을 이렇게 끌어놓은 거예요. 왜? 죽어서도 나를 지켜라는 거야.
죽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장안이라는 데는 고대부터 위대한 수도였어요. 그래서 진나라 수도였고 한나라 수도였기도 했고 그 뒤에 당나라 계속 수도. 당나라 때까지 수도였어요. 그 뒤부터 개봉으로 옮겨지잖아요. 근데 이 수도였겠는데 그 수도도 그 지역마다 조금 조금씩 위치가 다릅니다. 이동을 했어요. 한때 진나라는 여기 있는데 한나라는 여기 있고 당나라는 여기 있고 왔다 갔다 이동을 했어요. 근데 그 안에서도 시작 어쨌든 진나라는 국가가 이 지역을 시작하면서 수도가 됐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경주를 바라보듯 여기를 바라보는 곳이죠. 근데 여기에 이런 식으로 수천 명 병사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도용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만들어지는 전시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도용 전시가 이 일본의 도쿄 국립박물관 우에노 공원 앞에 있는 도쿄 국립박물관 혹시 도쿄 국립박물관 가보신 분 계세요? 도쿄 국립박물관 한 분 계세요? 한 분 계세요? 여러분 일본에 가시면 희한하게 온천 좋아하시는데 박물관은 안 가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을 가면 당연히 박물관을 가거든요. 루브르를 가고 대형 박물관을 가는데 바로 옆에 있는 나라 도쿄 박물관이나 도쿄 국립 서양미술관 이런 데 가본 분은 거의 없어요. 요즘에도 일본 열심히 다니는 애들 보면 전부 카페 가거나 아니면 온천 가고 그러더라고요. 박물관을 향한가? 근데 일본에 이런 박물관이 왜 얘기를 하냐면 이 시황제의 병마용 이런 전시를 일본 도쿄 박물관이나 이런 데서 해요. 가끔씩. 근데 희한하게 한국에서는 한 적이 없어요. 중국에서도 이거는 A급 유물이라서 외국이 잘 안 빌려줍니다. 자국 S급 A급 유물은 외부 유출 당합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일본에는 계속 전시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좀 전시하고 유럽에는 영국이나 파리 같은 데 좀 전시를 하는데 한국에는 전시를 안 합니다. 전시. 왜? 지들이 볼 때 한국은 우리 미치다고. 전시도 아니죠. 그만큼 하고 싶으면 우리한테 기어 올라와서 뭔가를 해야지 우리가 보여주겠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중국 유물 전시도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못 받아오는데 일본은 매번 받아오고 이게 바로 도쿄 국립박물관에서 했던 그 전시 그 부분 형태도 이렇게 돼 있었어요. 아 이거는 아니네. 중국에서 가져왔네. 제가 그 사이트에서 뜯어왔는데 도쿄 국립박물관에서 이렇게 병마용 다섯 점을 가져와가지고 전시를 한 적이 있어요. 미어 터지는 도쿄 국립박물관 미어 터진 적이 있습니다. 그걸로. 그래서 이런 식의 병마용 전시, 병마용 이게 하나의 그 시험제의 도자기 군단이죠. 도자기로 만든 군단. 그래서 이런 식. 원래는 이 도자기들로 만든 병사들이 채색이 돼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다 들어봤을 때 이제 일반화 돼 있는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박물관에 돼 있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살색으로 치라고 색을 치라고. 이런 색을 칠하고 이래 했던 기술들은 다 어디서 나온 거죠? 그렇죠. 바로 전국시대 때 그릇을 만들면서 칠기 그릇 모방을 해보고 색감을 칠해보는 여러 가지 노력이 만들어진 결과물이 바로 지각재가 바로 이 도형들이었어요. 물론 이 도형들은 갑자기 탄소가 유입되면서 썩어가지고 색깔이 싹 사라졌다 하더라고요. 싹 사라졌다는데 지금도 몇 개는 어떻게 남긴 거나 이렇게 보존해가지고 남기는 것도 있고 하다 몇 점만 있게 있다는데 이런 식이에요. 그겁니다. 즉 이 도형들은 진나라 시대까지 만들어낸 최고의 도자기를 도기, 그러니까 도기로 만든 최고의 공예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이리부터 한나라 시대 때도 도형들을 만들어서 무덤에 묻기 시작합니다. 다만 한나라 시대 때는 이렇게 큰 도형은 안 만들고 작은 미니어처처럼 만들어가지고 이제 묻기 시작. 그래서 북경에 있는 박물관 같은 데 가면 국립박물관 같은 데 가면은 아 그 박물관 이름이 생각이 나죠. 아주 큰 박물관, 마오쩌둥 옆에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 가보시면은 작은 도형들, 한나라 도형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거는 대부분 왕, 한나라 황제 밑에 있는 번왕들의 무덤에서 나온 그것들이 이제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감이 있는 고급발이 보였고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도자기 수준은 진나라 와서도 이런 수준까지 계속 발전하고 있었어요. 사람 형태의 이런 디자인으로 꾸어서 살려내는 가치까지 만들어낸 이런 말도 안 되는 시대가 있었던 거죠. 근데 한나라 시대입니다. 한나라. 한나라는 중국에서는 진나라가 통일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화민국의 아주 중화민족으로서 하나의 의식을 정체성을 구축했다는 시절은 바로 이 한나라로 보고 있어요. 한나라. 그래서 이 한나라를 굉장히 높이 쳐서 지금도 중국의 유씨들이라 하면 굉장히 오 유씨야 이렇게 하는 문화가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문화가 있는데 이 한나라라고 하는 시절은 그만큼 중국의 정체성을 키우는데 굉장히 발전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경제 발전하면서 이들이 도입하는 문화 중에 하나가 바로 유교 문화도 있죠.
유교 문화, 유교 문화를 적극 도입해서 신나라 때 많이 파손됐던 유교 경제를 다시 복구시키고 복원시키고 그걸 읊었던 사람들을 다시 불러와가지고 읊게 해서 다시 적고 기록을 남기고 또 이 시대 때 가장 유명한 역사자, 역사학자가 등장하죠. 사마천. 사마천 들어보시죠. 이 사마천이 쓴 역사 형식의 그 방식의 그것이 나중에 아시아 전반의 역사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남게 됩니다. 그렇게 그처럼 한나라 시대는 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여러 지역에 있는 국가 전반에게 중국 문화를 퍼뜨리고 알리는 위대한 시대였다고 이제 인식을 하는 그게 한나라 시대예요. 한나라는 특히 전환과 후환으로 나뉩니다. 전환 시대는 조금 그래도 잘나간 시절이 많았듯이 한문제처럼 후한 시대는 그냥 유지만 하다가 좀 망했듯이 하지만 그래도 이 시대가 400 몇십 년까지 유지를 했기 때문에 통일 왕조로서 굉장히 오래된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체성을 키웠는데 자 한나라 시대 들어 청동기가 엄청난 발전을 합니다. 청동기는 이미 과거부터 발전을 한 건데 이 한나라 시대 때 청동기는 이런 식으로 금박을 입히기도 하고 이 금박에 여러 장식들을 입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의 다양한 이런 인물상과 이런 조각을 만들어요. 이게 박산이라 해가지고 뭐 그 위대한 도교의 신을 모시는 어떤 산 형태를 모방한 이런 그런 거죠. 근데 이런 걸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화려하면서도 장식을 낸 청동기들이 제작을 합니다. 왜? 청동기는 여전히 귀중한 물건이거든요. 그 귀중함을 이렇게 화려한 장식을 통해서 보여줌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보다 청동기를 더 빛낸 물건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었죠. 근데 청동기는 어느새 칠기한테 밀리고 있었잖아요. 칠기는 어마어마한 그릇으로 이제는 당시 어마어마한 유행을 타게 되는데 이 칠기 그릇 보십시오. 지금도 쓸 수 있을 만큼 전국시대보다 더 깔끔해지고 더 예뻐졌습니다. 전국시대 때 칠기도 아름다웠지만 지금 이 시대의 전성기 때 칠기는 더 아름다워요. 한나라시대 때는 칠기의 최고 전성기라고 합니다. 당시 공예품을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손재주 있는 사람들은 칠기에 동원되기 때문에 칠기 그릇이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지금도 중국의 박물관 가면 이 칠기 그릇만 쫙 전시해놔요. 왜? 자기네들이 그만큼 자부하고 싶기 때문에 칠기 그릇을 장식하고. 근데 칠기 중에 최고의 칠기가 북한에 있는 거 아세요? 북한에 있습니다. 채색 칠기인데 인물들이 막 등장해가지고 막 그려져 있는 말도 안 되는 시기가 있어요. 합 같은 걸 합으로 이렇게 하는 이 사각형 형태의 그릇인데, 아, 그릇이 아니고 이게 통인데, 그게 이 낙랑무덤 그거 할 때 나온 물건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북한에 있어서, 북한에서도 한나라 최고의 그 칠기가 자기들이 있다. 이거를 이 중국에 가가지고, 가짜를 만들어가지고 팔다가 들키기도 하고 그랬다. 이거 중국에서는 반드시 가지고 싶은 거야. 이 말도 안 되는 칠기가 왜 북한에 있냐고 이러면서. 근데 그러고 있대요. 중국, 지금 북한,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북한이 박물관에 있는 물건들 상당수를 가짜를 만들어가지고 유통을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한때 2000년 초중반에 북한 물건 한반도에서 돌고 있다. 아세요? 예. 인사동에서? 그 태반 가짜인 것만 그랬죠? 북한인들이 그 가짜를 너무 멋있게 만듭니다. 진짜. 그래가지고 그거는 막 한국 자산다니까 중국을 통해서 파는 거예요. 그럼 중국인들이 야 이거 북한에서 건너왔어 이렇게 넘깁니다. 뭐 한국에서 이렇게.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이 이야기 하다가 왜 이런 얘기를 모르겠는데 제가 잠깐만 하고 쉬는 시간 가실게요. 한 십몇 년 전이니까 이제 얘기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십몇 년 전이었어요. 우리나라 15세기에 만들어진 청화백자, 조선 청화백자. 근데 당시에 청화백자 숫자가 워낙 적다 보니까 청화백자가 우리 가격으로 치면 지금 만약 경매에 나오면 50억이 그냥 넘어가거든요. 굉장히 비싸요. 근데 그게 북한에서 넘어왔다 해가지고 한반도에서 그걸 산 거예요. 근데 그걸 샀는데 그 고밀상장이 그거를 두 점을 샀어요. 두 점을 샀는데 그거를 한 점을 한국 재벌한테 준 거야. 판다. 자기네들은 한 10억 보이게 샀는데 그걸 50억 주고 판 거야. 근데 그게 가짜라고 드러난 거야. 그래서 그 재벌이 열받아가지고 감히 우리한테 가짜를 팔아! 이렇게 하니까 그 부분을 다시 돌려주고 돈 센탱이로 받으면서 엄청나게 손해를 보면서 무너졌다.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 넘어오는 건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90%가 가짜입니다. 여하튼 이 칠기까지 얘기한다면 이런 식의 칠기들이 한나라 시대 때 초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고위층 무덤 중에 왕이 아닌 왕보다 아래에 위치한 귀족급 계층들도 칠기들이 막 등장해요. 그만큼 칠기가 고급화도 됐지만
그만큼 어떻게 인기가 엄청났다. 청동기 열정과 칠기를 안 바꾼다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장관급 인사들이 받는 월급 있죠. 월급을 3개월 정도 모아야지 칠기 하나를 살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마왕패 유물을 전시할 때 칠기 많이 나왔는데. 예예예 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좋은 것들이었죠. 아 맞습니다. 많이 아시네요. 그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국에서도 칠기들이 왕때 우리 특히 유명한 건 그게 안에 미다 같은 게 나왔지만 그 안에 모든 한나라 물건들 그대로 부장난들이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러 타임머신이다. 마치 우리나라 그 경주에 있는 무덤 팠을 때 그 무덤가에서 온갖 물건들이 타임머신 나온 것처럼 나왔는데 거기에서 칠기가 엄청 나왔어요. 그래서 한나라 시대 때는 칠기의 전성기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까지 잠깐 한 칠기는 전에 말씀드릴 거는 마지막 정리를 하자면 자 우리 알고 있는 청자라고 하는 보자기, 특히 자기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기 전에는 이렇게 청동기, 그 다음에 칠기의 전성기를 보면서 보자기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공룡시대 때 우리 포유류가 지새끼처럼 나뉘어가지고 지처럼 돌아다니다가 공룡이 멸종하고 퍼지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에서 지 같은 동물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인간이 됐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때는 칠기와 청동기의 엄청난 유행 속에서 도자기는 그 유행 속에 번외로서 조금 B급 물건으로서 이렇게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도자기가 도자기라고 하는 자기라고 불릴 수 있는 물건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두 번째 강연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깐 쉬고 할게요. 예예예. 예.